이제 드디어 31번째 사무엘서 강해를 마칩니다. 31장은 사무엘서 강해의 사실상 마지막이 아니고 원래 이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 구분이 없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사울 일가의 몰락을 사무엘상 31장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31장을 마치면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형식상 마치게 되는데 몇 주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그리고 예언되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일찍이 왕의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고를 했죠. 또 한 도장을 더 넘겨서 15장 21절을 좀 보십시다. 15장 2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런 예고가 몇 군데 더 있는데 시간상 두 군데만 확인을 했어요. 사울의 왕국은 그 설립되게 된 시작되게 된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의 아주 중요한 심층적 동기는 이랬습니다.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보니까 왕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왕. 그 왕의 제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되고 움직이는 그 보이는 통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굉장히 멋져 보이고 강력해 보였어요. 해서 늘 이 치안의 불안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 신정정치 그만하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잘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썩 우리가 위급할 때 그때그때마다 즉각즉각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허락하는 차원에서 그 왕 제도를 승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설립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왕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가식거리요 원수가 되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 보이는 왕이 안전하게 자기들을 안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근본적 동기를 가지고 구했던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죽죠? 그들의 가장 골칫거리요 가식거리였던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일가족이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과연 조국 이스라엘을 안위해주고 보호해주더냐? 그것이 정말 너희 눈에 그렇게 신뢰할 만했더냐? 그것을 무섭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가의 몰락을 오늘 마지막 장에서 사실은 1장의 이야기가 31장에서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보이고 가시적이고 가연적인 것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나를 확실하게 살릴 것처럼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금부치를 내서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당신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40주야를 산 위에서 뭘 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안한 거죠. 아직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확고하고 견고한 실체로 신앙 속에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결국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직한 갈등이고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지만 이게 그냥 구호만에 머무는 고백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예수가 마지막 피난처라 그러고 하지만은 위기가 코앞에 닥치고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DNA가 자동적으로 세상 것 막 쫓아다니고 백 찾아다니고 든든한 현금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입시철 아닙니까? 부모들 요즘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래가 보장이 될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이루는 엄마들이 전화번호 부책으로 두 번씩이나 든다 그래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으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계속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일가의 몰락은 사무엘상 전체를 걸쳐서 무엇을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가를 담은 메시지예요. 자, 너희가 구했던 왕.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평생 일단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 한 번도 자기 밑에 세상의 조직으로부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충성을 얻어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하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날 찌르라 그러니까 그 부하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명시해 놓질 않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죽음의 현장에서마저도 부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의 권위는 사람이 신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끼리 신의가 있다고 충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리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그 사람의 권위가 생겨요. 거기에서 충성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적인 신의로 충성이 거래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사장이요? 리더란 말이에요. 사실 뭐 리더라는 표현도 썩 그렇게 쓰기에 흔쾌한 표현은 아니나 어쨌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우정과 의리를 쌓고 그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충성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해봤어요. 결국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인기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사람의 여론이나 또는 사람의 확률, 그리고 대세, 그리고 어느 쪽에 인기가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올곧게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도 생기고 충성된 자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면서 31장 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러니까 사울 왕국의 종말이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 블레셋은 평생 사울의 인생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의 숙제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숙제였죠. 근데 그들이 자청해서 만들어낸 왕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부 지금 계속 무슨 얘기가 등장하고 있나요? 사망의 행렬이 등장하고 죽음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어요. 죽음의 냄새. 이게 사울 왕국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는 생명과 회복이에요. 그 메시아의 나라의 호흡이 맞닿는 곳마다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역설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왕국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에서 썩어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분명히 씨는 떨어져 썩어 죽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나요. 신기하죠? 그 보일듯 말듯한 작은 꽃씨 안에, 씨 안에 세수되어야만 한 해바라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해바라기.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조그만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들들이 죽죠? 근데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어떻게 입었습니까? 예. 여기 심히 근심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중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좀 질문을 던질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인 걸 알고 타켓으로 쐈을까? 그거야 뭐 키도 컸으니까 전쟁 속에서 출중했을 것이고 또 지휘관이니까 옷도 달랐을 텐데 대본 표시가 나지 않았겠는가?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정리하러 왔다가 갑옷을 벗겨보니까 이 누구예요? 사울과 그 세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다 하고 타켓을 놓고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고대로라면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이다 하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쐈는데 누가 명중이 된 겁니까? 사울이 명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추적하면 잡힙니다. 하나님이 타켓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해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한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일가를 그냥 몰락시켰습니다. 이미 이 몰락을 누구의 집안을 통해서 이미 퍼포먼스 격으로 예언했죠? 엘리의 집안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한날이 죽어요. 이미 사울 왕국의 몰락을 엘리 가문의 몰락 속에 오버랩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왕국은 끝날 것이다. 그 대표격으로 엘리 집안의 몰락 속에 이 왕국의 몰락을 슬쩍 감추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켓한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뭐 아주 많이 산 인생은 아닌데 살다 보면 참 모호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죠. 그때그때마다 다 까뒤집고 그때마다 자 봐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범위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서부터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실세이시고 실체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 속에서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징징 울면서라도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의 걸음이 항상 뭐 비단길에 탄탄대로에 형통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밭길에 웅덩이에 가시철망에 불서불러 오시고 웅덩이를 파셔서 고꾸라뜨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죽음의 장면을 성경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네. 어때요? 사울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성경에 자살한 사람 몇 명 나오죠? 예, 유다도 그랬고 자살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살은 분명 죄입니다. 왜?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주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살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정확한 답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네? 사울 천국 못 갔다고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을 그렇게 맡았어요. 역할을.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일평생 살았던 방식이 하나 들통이 나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 생명과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이게 사울이 살았던 삶의 패턴입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그 이름이 듣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울이라는 말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배웠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평생 자신이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의 주변에는 정략적인 인간들만 우글우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마저도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것이 사울이 전형적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애를 쓰다가 피곤한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계속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냥 계속 십자가 아래 예수님께 던지고 맡기는 싸움이에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지 CCM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거 찬송가 아니죠? 아주 오래된 올드한 CCM인 것 같아요. 지금 곡을 들어보니까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성경에서도 맡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맡기는 게 주께 던져라 그 말이. 근데 우린 그 끝에 꼭 줄을 잡고 있어서 다시 끌어다녀. 다시 예배당 나갈 때는 그 줄을 끌고 다시 나가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 던지라 그 말이. 맡기라는 말이. 그걸 자꾸 네 문제로 만들지 말고 이거 주님 문제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아멘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응? 아멘들은 잘하세요. 우리 성도들. 근데 아멘대로 삽시다. 네, 아멘대로 삽시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울은
불행하게도 죽음의 문제마저도 자기가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 사울의 방식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6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거의 31장 절반이 사울 일가의 그 죽음의 냄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블레셋은 도구로 잠깐 나왔다 등장하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어느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을 숨긴 다윗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제 28장서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사울은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어요. 실제 참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시키죠. 누구의 반대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아, 얘 못 믿겠습니다.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린 협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블레셋 대표 왕이 아기스가, 아, 난 너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싶고 네 진심도 내가 믿겠는데 우리 동지들이 널 못 믿겠단다.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돌아가라. 돌아가요. 그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글락. 돌아가 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쑥대밭이. 모든 생명들이 다 노비로 전쟁통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전부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모든 걸 회복해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이 길보아 전쟁과 다윗이 있는 거리는 아주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키로수로. 뭘 지역적으로 떨어뜨려서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현재의 위치는 무관하다, 그 뜻이. 전혀 다윗의 영향력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다. 왜? 다윗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긴 왕국은 그래야 되는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람이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게 복된 자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에요. 적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오. 9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네, 여러분, 그의 시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훼손이 됩니까? 목베임을 당하죠. 소위 요즘 어느 단체에서 자행하고 있는 만행과 비슷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너무 처참하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사울의 은공을 입었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 옵니다. 근데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불살랐다.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 화장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매장.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화장하면 굉장히 뭐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80%가 요즘은 화장들을 하더라고요. 화장.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보고 집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제가 조금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집사람보다. 원래 매장을 하는데 여기선 지금 불을 살랐다 그랬어요. 딱 한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훼손이 너무 심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성경 기자가 이런 참혹한 그림을 여기 왜 그려놨을까요? 얼마나 그의 몰락이 지독한 어둠인가를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보편적 길로도 못 가고 불살라서 죽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이 나쁘다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상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 오늘 사울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른 기다림이 앞에 남아있어요. 누구를 위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위한 목마른 기다림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습을 해봤더니 이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의 왕국의 등장의 과정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거기에서 우리 성도가 사는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대목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의 문제 해결을 은총을 입는 복된 다윗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한번 기도할까요? 31장에 걸친 사무엘상 책을 마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셨던 그리고 담담하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약속과 주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주님, 들은 대로 아멘 한 대로 순종케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령과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영향력이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일교회를 60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신실한 주